자, 오늘도 토익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시험 느낌이 어땠나요? 오늘은 제가 토익 시험을 천호역 주변에 있는 천일중학교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음질 괜찮더라고요. 근데 파트 2가 좀 빠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고사장과 비교해 보았을 때요. 3, 4는 사실은 어떤 속도 차이를 잘못 느끼는데, 파트 2 같은 경우는 고사장에 따라서 약간의 속도 차이를 느낄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음질은 괜찮았다라는 거. 스피커는 우측에 있었고요. 각 파트별 난이도를 따지면 파트 1은 지난번에 좀 어려웠었는데요. 이번에 파트 1은 좀 무난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막 함정을 유도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파트 2가 좀 어려웠던 느낌이 듭니다. 뭐 지난주 파트 2도 어려웠었잖아요. 근데 이번 파트 2는 지난주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쉽지 않게 느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파트 3가 지난번에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약간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해서는 3, 4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프 문제도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인용문도 특별하게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선택 보기도 읽는데 부담감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5가 이번에도, 뭐, 지난번 5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느껴지 않았는데요. 평상시에 5에서 한 개, 두개 정도 틀렸던 학생이 한네개 정도 틀린 거 보면은, 파트 5가 어려웠었나? 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번에 파트 5도 좀 신선한 문제가 있었죠. 정답 CT가 정답으로 나왔던 문제. 이런 문제는, 와, 좀 약간 좀 색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들었습니다. 파트 5가 이번에도 특별하게 어렵다라는 느낌을 주는 문제는 없었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남아서 접속사 부분 몇 문제 나왔는지 확인해 보니까 보통 한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문제가 접속사 네 문제로 나왔습니다. Before하고 그 다음에 If, Unless, Now That 이렇게 네 문제가 접속사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휘 문제도 특별하게 이번에 좀 색다른 부분은 없었습니다. 6가 약간 좀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장 파트 6에서 어렵다라고 느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세 번째 지문에서 이벤트하고 트립, 예, 그거 선택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민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파트 7으로 넘어가서요. 파트 7은 일단 문제 풀고 나서 시간은 한저 같은 경우는 한 7분 넘게 남았는데, 그쵸, 평상시보다는 좀 많이 남은 편이고요. 좋게 하면서 좀 학생들이 좀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중력이 좀 약하다면은 암만해도 독해 문제 푸는데 많이 지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트리플부터 먼저 얘기하자면, 트리플은 첫 번째 트리플이 좀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블 같은 경우도 뭐 괜찮 무난했는데,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가 약간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싱글도 기사가 이번에 좀 많이 나왔죠. 물론 짧은 기사지만요. 그래서 싱글 같은 경우도 좀 읽는데 좀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함정을 유도하는 문제는 없었고요. 평소보다는 낮 퀘스천이 많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푸는 데좀 주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파트별 총평에 대해서,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트 5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에 제가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험 보신 분, 네, 수고하셨고요. 좀 편한 시간 갖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